나를 살린 거짓말. 뭔가 했는데 모면을 했다던가 나한테는 뭔가 괜찮았던 도움이 됐던 도움이 됐던 그 거짓말. 우리 요정님 오늘 선물 뭘 준비를 하셨는지. 오늘은 거짓말로 살아나신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 기왕 살아나신 거 건강하게 사시라고 피톤치드 공기정화기를 준비했습니다. 깨끗하게 살으라고. 깨끗하게 살으라고. 깨끗하게 살으라고. 아, 야. 여기서 좀 도전? 아, 두 분 다 도전? 야. 어느 분 먼저? 연장전. 네네. 거짓말을 왜 하죠? 이제 상대방을 살라고. 속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상대방을 진짜 속이려면 자기 자신까지 속여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중학교 때 경험입니다. 네. 제가 이제 아침잠이 너무 많아서 지각을 하거든요. 직장 다닐 때도 제가 늘 지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하루는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너 내일도 지각하면 넌 이제 정학이다. 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그날은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근데도 놀랍게도 또 지각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글쎄, 저 하여간 고집이 있으셨네. 고집이 아니라 일관성. 그렇게 아침잠이 많아요. 꼬물거리다가 또 지각을 했는데. 저혈압이세요? 중학생이세요. 근데 이제 조회는 다 끝났으니까 교실로 들어가면 되는데 하루 종일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문제는 그냥 부딪혀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이제 교무실로 들어가고 선생님은 이제 조회 끝나고 와 있으니까 저 교무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이제 선생님이 딱 눈이 마주쳤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저놈이 오늘도 지각을 해서 안 나타났는데 교무실로 들어와? 무슨 일인가 그러고 이제 쳐다보는데 저는 사실 그때까지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알게 없이 그냥 쳐다보고. 일단 부딪혀보자 그러고 들어가면서 그 앞에 딱 가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란 빵집 그 사장 기사를 했었거든요. 오늘은 정말 지각 안 하려고 우리 아버지한테 좀 나를 좀 바래다 달라 그랬다. 그런데 오메고다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선생님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 진짜 같다. 안 다쳤니? 아버지는? 아버지는 괜찮아요. 아버지는 괜찮아요. 괜찮지, 당연히. 괜찮지, 아버지는. 당연히 아버지 괜찮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 순간을 이제 몸면한 거죠. 어머, 정화가 안 당하고? 정화가 안 당하고. 정화가 안 당하고. 어머.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시는 이제 지각을 이제 안 했지만은 그날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 내가 거짓말하면서 소질이 있으셨네. 내가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본인 아니 하면서도 놀랬겠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놀랬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진짜로 믿지. 그래서 진짜 거짓말은 자기 자신까지 속여야지 그게 거짓말이다. 짧지만. 자, 나를 살린 거짓말. 도전. 일주일 전 일입니다. 주말에. 아, 따끈따끈한데. 집에서 중3 큰아들과 와이프가 붙었습니다. 심각하게 붙었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샌들을 신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뛰쳐나갔어요. 어디가? 이 시간에 어디 가려고? 그게 저녁 한 7시쯤 됐는데 어디가?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했더니 서 있더니 아빠, 저 나갈게요. 그래, 결정했으면 변하지 말고. 남자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돈은 있니? 아니요. 그래, 돈 없이 나가면 힘들 텐데. 죽겠다는 건 아니고. 너 아빠 성격 알지? 진짜 안 들어올 거야? 마지막 질문이야. 진짜 안 들어올 거야? 했더니 7시까지 들어올게요. 그러는 거야. 7시라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12시간? 아빠하고 약속 지킬 수 있어? 그럼 아빠도 믿고 기다릴게. 네, 나갔어. 오, 대단하다. 그리고 들어와서 얘 아침 7시까지 들어온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힘이 빠지잖아. 나가라고 그래. 이제 기다렸지. 나만 알고 있는 거지. 집에 식구들은 다 난리가 난 거죠. 애 엄마는 말도 안 하고 지도 걱정은 되니까 이제 이러고 있고. 할아버지는 계속 기도만 하고 계시고. 할아버지는 계속 기도만 해. 기도한다고 들어오나? 계속 기도만 해. 할머니는 안절부절하시고 그러더니 할머니가 옷을 이렇게 추입고서는 내려가시는 거야. 찾으러. 그게 할머니 마음이야. 찾으러. 찾는다고 찾아줘.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한 밤 한 11시 반 40분쯤 됐나? 애미가 이렇게 하더니 어머니 아직 안 들어오셨네. 이러는데 밖에서
비가 내리는 거야. 우산도 안 가지고 가신 것 같은데? 당신 들어가 봐. 아, 진짜. 아까 엄마 왜 내려가시냐? 아, 갖고 딱 내려갔는데 어머니가 비를 맞고 막 아파트 저 입구에서 막 계속 서성거리시더라고. 아, 뭐 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길거리에서 막 우는 거야. 큰 손주가 나간 내가 사춘기 때 그럴 수 있지. 그걸 붙잡아야지. 아유, 들어가세요. 차라리 내가 기다릴게. 들어가세요. 억지로 올려보내고 기다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억지로 올려보내고 엄마 계속 뒤를 보는 거야. 기다리려고 이렇게 밖에서 우산이 안 갖고 내려왔으니까 엄마를 드리려고 갖고 내려왔는데 그 우산을 어머니 드리고 올려보내고 비가 오니까 이렇게 비를 좀 맞으면서 밖에서 이렇게 한 5분 정도 있는데 저쪽에서 큰아들이 이렇게 걸어. 우와, 너무 타이밍 대박. 야. 계속 밖에 계셨어요, 이런 거. 그럼 임마. 야, 잘했다. 그럼 임마. 남자. 그 눈물을 쭉 하는 거야. 가자. 그래서 얘 나중에 내가 밖에서 기다려. 잘했다. 아, 근데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았을까? 그러니까 자기도 다니기 힘들었던 거지. 우리 아버지의 기도 때문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시간에 들어갔어요, 집에? 어. 들어가서 가족들도 다 화해하고. 그래갖고 드럼, 야, 족발 하나 사갖고 들어가자. 네 와서 할머니하고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해. 그랬더니 쥐가 족발 딱 두 개 사고 들어서 죄송합니다. 딱 사과하더라고. 와, 그럼 쥐가 다 먹었죠? 어. 배고프지. 아, 남자애들이 그래, 배고프거든. 야, 맞아요. 훈훈하다. 훈훈하다. 이야, 근데? 네. 성진우 씨. 도전? 저는 포기하지 마라 너를 제가 94년도, 5년도 데뷔해서 20몇 년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고생을 별로 안 해봤어요. 가수가 돼서는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진짜 눈을 뜨니까 하루아침에 유명해져 있고 노래를 내자마자 노래가 1위를 하고 정말 고생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제가 회사를 제가 뭘 해보겠다 너무 어린 나이에 많은 걸 얻다 보니 제가 나가서 뭐를 해보겠다라는 마음에 나 혼자 내 잘난 줄 알고 그냥 나가서 사실 혼자 해서 제가 10년 정도를 정말 흙탕물에서 혼자 막 진짜 제가 비바람 맞고 다 하다 보니 많은 걸 느끼게 돼서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느낀 건 너무나 제가 몰랐던 게 많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가 모가 나 있었어요, 많이.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활동을 안 하니까 뭐 하고 지내냐? 진짜 이렇게 물어보면 넌 뭐 하는데?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가시가 나도 모르는 게 네, 저도 생겼죠.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너무 그런 거에 예민해져 있다 보니 네. 워낙 이렇게 곱게 진짜 연예계에서 제가 생활을 하다가 혼자 나와서 있으니까 아무도 저를 케어해 준 사람이 없다 보니 제가 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 하나 아무렇지 않게 한 건데 그분들이 놀랬을 수도 있어요. 사진 찍자 그래도 네, 사진 찍자 그래도 아, 저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뭐 찍어서 뭐예요? 약간 이런 식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좀 약간 거짓말을 잘 못해요. 네. 진짜 얼굴에다 표가 나서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러고 정말 제가 암울하게 정말 진짜 집에서만 있고 이러다가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났는데 어쨌든 제가 장모님, 제가 엄마라고 부르지만 장모님한테 제가 점수를 얻기 위해 이 여자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했잖아요. 행사 많이 한다. 네, 저 바쁘다. 저 잘 나간다.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쌓여서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생활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제가 고통스럽고 집사람이 너무 괴로워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얘기를 하고 그냥 안 되겠다. 이제는 정말 우리 집사람 말대로 부딪히고 사람들도 만나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모습을 먹었는데 그게 왜 먹게 됐냐면 제가 19살 때 사실 집을 나왔어요. 저녁에 제가 나올 때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게였지만 저는 이제 제가 나가면 어머니 아버지 모실 수 있는 집을 만들었을 때까지 난 집에 안 들어오겠다는 마음을 먹고 저는 집을 나간 거예요. 옷까지만 이렇게 책 다 빼고 옷까지 몇 개 넣어가지고 솔직히 딱 했는데 엄마는 나오다가 저랑 엄마랑 딱 마주쳤거든요. 아버지랑 같이 들어오시다가 근데 잠깐만 그러더니 돈을 줬어요 저한테. 그 돈을 그때 당시 줄 수 있는 그게 아닌데 형편이 아닌데 이제 나가서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오디션 보고 가수가 돼서 집을 딱 마련을 해서 제가 부모님을 모셨어요. 그 전에 안 들어갔어요 집에.
제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제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약속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할 거고 오히려 저를 살려서 이렇게 또 제가 열심히 뛸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갑자기 했어요. 이게 너무 피곤해요. 내 친구 이번에요. 중심이 나오고 나면 더 섭외 많아요. 아니 저는 근데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그러는데 행사를 그렇게 없진 않아요. 네네. 아니 또 왜 아니 또 취소되는 게 있어서 아니, 그렇지. 취소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10개 중에 제가 10개를 거짓말을 했다면 한 3개 정도는 이제 있는 마지막 자존심 좋아요. 도전 우리 임세영 오답이 있나요? 도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근데 간암으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간암 선고를 받고 그래도 한 3, 4년 정도 이제 같이 지내다가 건강이 이제 악화돼서 돌아가셨는데 보통 아버지들이 그런가 봐요. 딸을 두신 분들이 다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정말 본인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꼭 시집을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한 돌아가시기 1, 2년 전에는 정말 선을 막 선이랑 소개팅 뭐 이런 거를 토요일 점심에 보고 저녁에 또 보고 일요일 저녁에 또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뭐 싫은데 왜 뭐라고 싫다고 하지? 아니면 이렇게 안 싫어도 얘를 그냥 만나면 바로 또 결혼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빠한테 데려가야 되는 막 부담 막 이런 게 막 있었는데 그래서 뭐 이제 뭐 그런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날 제가 뭐 방에 있다가 화장실 가려고 새벽에 딱 거실에 나왔는데 불이 딱 꺼져 있는 거실에 저희 아빠가 혼자 우두커니 밖을 보고 서 있는 그림자를 제가 딱 본 거였는데 저희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베란다에서 바깥을 보고 그냥 가만히 서 계시더라고요 새벽에. 근데 정말 그 뒷모습이 너무 제가 죄송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 나 시집 하나 보내겠다고 저렇게 1년 동안 난리를 쳤는데 내가 못생겼다, 촌스럽다 뭐 이러면서 막 이러는 게 너무 불효를 한 것 같고 정말 이제 좀 괜찮은 진지하게. 사람이 있으면 내가 뭐라고 그냥 그냥 나 좋다 그러고 사지 멀쩡하고 결격사유 없으면 결혼하면 살면 되지 뭐 괜찮아 딱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정말 나도 열심히 해봐야지 소개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딱 그때쯤에 지금 딱 제가 여기서 이경재 원장님을 뵈니까 딱 저런 스타일의 남자가 소개팅에 나왔어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긴장되고 있어. 아니 처음에 저런 봤을 때는 어떤 스타일일까? 아닌데 그냥 뭐 솔직히 너무 고집불통으로 생긴 거예요. 얼굴이. 아니 닮았다. 저런 스타일의 고집불통. 너무 고집불통으로 생긴 거예요. 아니 딱 만났는데 약간 얼굴에 이렇게 막 되게 나 권위적이야. 딱 써 있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간암에 걸리셔서 지금 굉장히 저를 시집 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자기 괜찮대요. 그래가지고 두 번인가 세 번을 만나고 저희 아버지를 만날 약속을 진짜로? 잡은 거예요. 속죄속결이 솔직히 그 사람이 막 좋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저희 아빠한테 내가 뭘 해드릴 수 있게 됐다는 기쁨에 아빠 나 사실은 만나던 남자가 있었어. 그 사람이랑 내가 다음 주에 당장 나를 잡을게. 저희 아빠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근데 그 사람을 사실은 한 두 번 만났다고 정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 남자가 아빠를 만나기로 한 전날 저한테 전화해서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저는 이제 분노했죠. 나는 그렇지. 목적이 지금 이건데 이거에 지금 우리 집은 경사가 났고 막 이런데 이 사람이 자기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자기도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이랑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알았다 그래서 그만 만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정말 미안한데 안 될 것 같다 그냥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잘 안 됐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실망을 많이 하시는 걸 봐서 너무 죄송했는데 아빠가 아무래도 너 손잡고 식장 못 들어가 줄 것 같다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네가 만난 걔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냥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걔 뭐 그랬더니 아빠가 너가 걔 만난다고 할 때쯤에 너 웃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두 달 있다 돌아가셨어요. 정말 아빠가 이제 본인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저한테 막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셨던 게 근데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그 남자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듣고 이제 소개해준 사람이 있었으니까. 어이고. 근데 그 사람을 딱 보는데 너무 미운 거예요, 정말. 그때 내가 이 남자랑 살 생각까지 했다니. 이걸 정말 어떻게 내가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고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내가 이 사람한테 난 너랑 결혼할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 아빠한테 가자라고 한 게 거짓말인 걸 이 사람도 알았던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 우리 아빠도 그치. 내가 얘기한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거짓말 들키지 않았으면 제가 쫓아낸 그 남자랑 제가 어쩌면 결혼을 해서 정말 안 맞는 권위적인 남자한테 쥐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을까를 우리 원장님 오늘 뵈니까 아니 하필 그 남자가 아, 약간 스타일이 비슷한 거예요. 말하는 스타일이 그냥 가만히 있다 당했어. 야 근데 진짜 하기 힘들어. 솔직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요정님 네. 발표갑니까? 자 오늘의 토크 배틀 우승자입니다. 오늘 진짜 박빙이었어요? 아, 요거 한번 팔아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임세영 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어머, 이사님. 이야. 이야. 깨끗하게 사시라고. 내 건데. 권위적인 전 남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